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다만 아직도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4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70명 나왔습니다. 전날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발생이 55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21명, 경기 1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전체 확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중순 2차 재확산 이후 40여일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부산의 경우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여파로 8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숫자로만 보면 꽤 희망적이지만 뭐 그런 집단 감염이 있어서 정부 역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을 더 최소화하려면 확진자 수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에만 10건에 달하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방문 판매와 사업 설명회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26%,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아직도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했는데요. 다만 아직 특정 목적의 비자가 있어야 가능한 단계에 그쳐 관광 등 자유 방문은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